중국의 이 중국. 자, 여기 위에 국적, 동의, 남만, 서용. 이게 중국판 세계 지도예요. 그리고 이 바깥에 바다가 네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뭐냐면 사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모폴리타니즘을 중국말로 바꾸면은 사해 동포주의입니다. 이게 중국판 세계 지도예요. 옛날에는 세계 지도, 세계대가 판판하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중국의 형벌 중에 어떤 게 있냐면 배를 태워서 이렇게 쭉 보내요. 그러면 지평선에서, 수평선에서 딱 사라지죠. 아, 쟤 떨어져서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게. 그게 중국판, 우리도 그랬고, 다 똑같아요. 근데 자기네는 전 세계 가운데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 그 소현세자가 지구본, 쌍안경, 자명종, 별거를 다 얻어서 가져왔어요. 그때 실학자들이 가장 먼저 달겨들어서 본게 뭘까요? 지구본. 뭘 봤을까요? 중국이 중국인가 아닌가? 중국이 세계의 가운데인가 아닌가? 여러분들 지구본 돌려보면 중국이 가운데야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거기서 이게 깨져나갔어요. 중화 사상이 깨져나갔어요. 그래서 어떤 실학자는 뭐라 하신지 아세요? 중국이 중국인지 알았더니 중국이 아니더라. 그럼 중국은 누구냐? 우리다. 이해가세요? 왜? 자기네들은 전 세계 가운데인데 요다 오랑캐야. 지네만 빼놓고. 그래서 얘는 뭘 쓰냐면 개구자를 써요. 개 같은 족속. 그리고 얘네들은 뭐냐면 벌레 충자를 써요. 버러지 같은 놈. 이건 이 융자를 써요. 이거 뭐냐면은 이칼창 이건 뭐예요? 푸주관이죠? 예, 네, 백정 같은 놈. 우리는 뭐예요? 이예요, 이. 근데 이 글자는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이렇게 썼거든. 이게 뭐냐면 어지린 자의 옛 글자예요. 근데 대부분이 뭐냐면 무식함은 어떻게 하죠? 용감해요. 깡패들 보세요. 그죠? 근데 다 무식한데 얘는 뭘 가지고 있어요? 얘는 큰 활을 쏘는 민족 아니에요. 큰 활. 큰 대자에 궁자잖아요. 그죠? 큰 활을 쓰는 민족인데 무식하잖아요. 이것도 무기니까 무식하잖아요? 아니에요. 뭐를 가지고 있다고요? 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과 용을 더불어 가진 민족이에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여러분들이 쇠철자 있죠? 쇠철자. 쇠철자의 옛 글자를 보면 어떻게 써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예요? 동이족이 썼던 금속이 쇠라는 얘기예요. 그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치우천왕이에요. 치우천왕. 붉은 악마의 주인공. 예. 자,